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만 가입을 원하신다면 DB나 메리츠, MG 요 세 가지 회사들은 생명보험에 약관을 쓰고 있죠. 임신 출산 관련해서 재앙절기나 혹은 치액이나 아니면 요실금 이 세 가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거 외에도 가성비 좋은 KB손해보험 쪽으로도 많이들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화재를 이제 이번 달부터 삼성화재가 수수비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동안 삼성화재를 잘 팔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수비가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종수수비가 없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종수수비가 없나요? 일단 질병수수비가 있지만 종수수비가 없는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화재에서 질병수수비를 대폭 인상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특정 질병수수비가 크게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자, 삼성화재의 수수비는 일단 설명하기 매우 쉬워요. 보장 범위는 폭넓게, 그리고 중증 보장은 복층 보장으로 아주 두툼하게 보장 한도를 높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답니다. 자, 삼성화재의 수수비의 판매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전체 보장은 질병 2번 수수비나 통원 수수비가 탑재가 됐고요. 질병 2번 통원 원투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 용종이나 백내장을 제외한 모든 보장이 질병수수비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 보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115대 질병수수비가 탑재가 돼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115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또 하나는 중증보장 2대 주요기관 질병수수비와 또는 5대 주요기관 질병수수비가 탑재가 돼서 예전보다 아주 완벽하게, 비록 종수수비가 탑재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거 외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화재의 전체 보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수수비가 업계 최고 금액은 100만원, 얼마라고요? 50만원, 80만원 아니에요. 무려 한 증권에 100만원 가입될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질병수수비는요, 손보 업계 누적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요 삼성화재의 딱 한 증권으로 100만원 그냥 통 크게 보장을 받고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150만원짜리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핫 이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나서 지금은 100만원으로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한 회사의 100만원짜리는 지금 삼성화재 유일하게 한 회사 상품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5대 질병수수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체외 충격 파쇄술, 그리고 선천성 이상, 요실금이나 재형절개, 4대 특정 수수비가 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수수비, 뭐 임신출산이나 요실금이나 재앙절개가 종수수비에서 보장이 됐지만 삼성화재는 종수수비가 굳이 없다 할지라도 115대 질병수수비에서 요 나머지 것들을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5대죠. 뇌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췌장질환 모든 게 보장이 되고요. 그 양성종양 디코드도 보장이 되시고요. 22대, 3대, 15대, 그리고 62대, 그리고 4대 특정, 체외 충격 파쇄술, 그리고 선천성 이상, 그 요실금 재앙절개, 이 모든 게 115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 범위는 더 크게, 그리고 보장 한도도 매우 높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화재만의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화재 외 또 하나가 뭐냐면요. 2대 주요 기관 질병수수비와 5대 주요 기관 질병수수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요 장기 집중 보장이 되는데요. 중요한 부위는 확실하게 통 크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업계의 뇌나 심장 수수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요, 2대 주요 기관 질병수수비가 탑재가 되는데요. 일단은 뇌질환, 심장질환이에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이 아니고요. 뇌질환, 심장질환 아주 통 크게. 그리고 지급 방법은요, 뭐 365일에 60일에 한 번이 아니고 회당 지급이 되는 거. 또한 양성 종양 보장 여부도 오케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A나 B나 C나 D 회사죠.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습이, 그 뇌혈관이나 허혈성 회당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양성 종양도 보장은 다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B나 C나 D 회사도 일단은 회당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아, 좀 전에 죄송해요. A라는 회사도 회당 지급이 되긴 하는데 일단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만 보장이 되고요. 뇌질환, 심장질환은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삼성화재는 뇌질환, 심장질환이 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뇌질환, 심장질환이 보장이 된다. 일단은 뇌질환은요, 삼성화재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뇌출혈부터 I60서부터 여기 밑에 보시면은 D35.4까지 일단 13개 보장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각 회사 삼성화재를 제외한 손해보험 쪽은 모두 다 이 8개 보장만 된다. 나머지 5개는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심장질환 보장은 1부터 12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반면에 허혈성 심장질환은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1번서부터 여기 밑에 주황색까지 10개 담보만 보장이 되시고요. 또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딱 6개 분홍색 6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아니고요. 뇌질환 범위가 좀 더 넓은 거. 심장질환도 허혈성이 아니고 심장질환 무려 12개나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질병 수술비가 타사 대비 매우 크게 그리고 보장한도도 높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대 주요 기관 질병 수술비 비교인데요.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요. 뇌, 심장, 간, 폐, 췌장 보장이 되고 일단은 A나 B나 C나 D 회사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지급 방법은 회당 지급이 되고요. A는 연간 1회, 나머지도 연간 1회예요. 뇌 범위는 뇌질환이고 나머지는 뇌혈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장 범위가 더 넓다. 그 나머지는 뇌혈관에서 보장 범위가 더 적다. 그 5대 주요 기관 양성윤장 보장 여부도 오케이.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보장이 안 된다. 과저 같은 경우는 5천만원, 타사는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아무래도 2, 3천만원 더 적게 보장이 되시고요. 비관열로 보장체에도 통 크게 1,500만원 보장이 되신다. 나머지 회사들은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화재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 수습이 통 크게 100만원, 그리고 2대 질병, 일단은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아니고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수습비가 보장이 되고 5대 주요 기관 질병 수습비도 회당 지급이 되는 반면에 타사는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일단은 뇌혈관만 보장이 되는 타사의 반면에 뇌질환 통 크게 보장이 되시고 양성 종양 보장 여부도 오케이. 그리고 관여이랑 수술 비관여 수술 시에도 일단은 통 크게 보장이 되는 게 타사 대비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삼성화재의 딱 수술비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 이통원 수술비 원투로 나눠져서 대장 용종 절제와 백내장 수술은 제외가 되지만 115대 수술비까지 통 크게 모두가 보장이 심플하게 보장이 되시고요. 중증 보장도 2대 주요 기관과 5대 주요 기관이 통 크게 보장 범위도 넓고 그 다음 보장 한도도 관열 비관열 5천만원 1,500만원 타사 대비 매우 경쟁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삼성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삼성화재 그 전에 수술비 하면 삼성화재를 빼놓고 뭐 D사나 M사 아니면은 H사로 많이들 가입을 했어요. 근데 1월에 이제 2021년도 1월에 바뀌면서 일단은 종수두비만 탑재가 안 되었지만 그 종수두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115대 특정 질병수두비에서 탑재가 됐고요. 그 질병수두비가 통 크게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 그 2대 주요 기관 수두비가 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허혈성인데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에서 보장 범위가 넓게 그리고 5대 주요 기관이 회당 지급이 되고 타사는 연간 1회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윤장 지급이 되고 또 하나는 관열 비관열이 통 크게 5천만원 1,500만원 보장이 된다. 매우 괜찮으시죠? 자, 삼성화재 일단은 고정관념을 틀을 깨시고 이번 달에는 삼성화재 쪽으로도 눈을 잠깐 돌리셔도 비교해보시면 보험료 대비 보장도 베리 굿! 좋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가입보다는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